추억의 미드 드라마 프렌즈. 저는 DVD, 블루레이 소장할 정도로 정말 애착이 가는 미드인데요. 얼마 전에 50대가 된 배우들이 프렌즈 더 리유니언을 통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와씨, 추억 새록새록한데 배우들 정말 멋지게 늙은 것 같아요. 저는 조이 팬이거든요. 근데 조이는 진짜 정말 멋있게 늙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프렌즈 더 리유니언에 맞춰서 나온 바로 이야, 크다. 레고 프렌즈 아파트먼트입니다. 근데 얘만 보여주면 좀 섭섭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이 프렌즈 팬들을 위해서 만든 레고 아파트먼트하고 센트럴 파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라테크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레고 프렌즈 아파트먼트를 보기 전에 자, 이 녀석부터 한번 볼게요. 이 센트럴 파크는 따로 리뷰를 안 하고 이따가 조립이 다 된 완성작으로 디테일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오지게 큰 녀석 한번 내용물이 뭔지 보겠습니다. 내용물은 정말 간단해요. 총 2048개 부품이 17봉지 안에 담겨져 있고 매뉴얼하고 스티커 요게 달랑이에요. 제가 한번 빠르게 조립하고 센트럴 파크하고 아파트먼트 디테일을 한번 볼게요.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두 개 다 조립하는데 총 6시간 걸렸어요. 아파트 디테일을 보고 전 지렸어요. 아파트먼트는 왼쪽에 남자 방, 가운데 복도, 오른쪽에 여자 방 총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선 남자 방을 볼게요. 남자 방의 상징인 TV가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조이와 챈들러가 앉아있는 의자가 보입니다. 조이가 빚내서 구입한 개 동상도 있고요. 부엌을 보시면은 냉장고하고 싱크대가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조립하다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바로 우유팩이거든요. 조이가 우유를 막 먹었던 에피소드가 생각나실 거예요. 남자 둘이서 자주 가지고 놀았던 테이블 축구 게임이 있고 피비가 그렸던 이상한 그림 글리니스? 맞나? 글리니스가 있어요. 아파트먼트를 샀을 때 스페셜 캐릭터로 들어있는 챈들러의 long time on off girlfriend인 제니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남자가 같이 사는 박하고 오리도 있고 카누도 보이네요. 복도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간단하게 창문하고 히터가 있고 바닥에 보시면은 챈들러하고 레이첼이 멋대로 집어먹은 디저트 가지고 싸우다가 복도에 흘렸는데 조이랑 셋이서 먹게 되는 에피소드가 생각나게 하는 곳이죠. 다음은 여자방을 볼게요. 4인용 테이블, 모니카가 좋아하는 싱크대, 그리고 피비가 만들었던 이상한 집이 있어요. 6명이서 같이 보던 TV도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이 창고 문을 여시면은 대충 쑤셔넣은 가구들이 다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여자방 뒷면은 정말 예술이에요. 러스가 레이첼에게 키스하려고 했을 때 방해했던 고양이도 있고 이웃집에 있는 어글리 네이키드 가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썼던 막대기도 있고요. 그리고 비상계단도 정말 잘 표현됐어요. 굉장히 있던 디테일이 땡스기빙 때 캐릭터들이 항상 먹던 칠면조를 표현했다는 것과 그리고 여자방에서 깜짝 놀랐던 디테일이 여자방 거실 일부가 높낮이가 틀린데 요거까지 다 표현했어요. 이번에는 6명 주인공이 항상 모여서 수다 떨었던 센트럴 파크를 한번 볼게요. 이거 역시 아파트처럼 디테일 하나는 끝내줘요. 세부적인 게 너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일단 여기 뒷문에 보시면은 커튼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 센트럴 파크 한쪽에 보시면은 레이첼 짝사랑하던 건슬 그리고 그 뒤에 커피 내리는 기계들이 진짜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센트럴 파크의 포인트는 바로 이 센트럴 파크 창문이거든요. 이 센트럴 파크 마크만 보면은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원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이가 선전했던 파란색 립스틱 광고 사진이랑 그 옆에 쓰레기통도 있고 캐릭터들이 항상 우산을 두거나 옷을 걸어놨던 옷걸이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고요. 연주하는 곳에는 피아노하고 마이크가 있는데 로스가 전자피아노를 연주할 때 피비가 스멜리캣을 불렀던 무대를 표현할 수 있어서 찐팬들을 위한 디테일이 잘 살아있어요. 정말
두 제품의 특징이 이 메인 캐릭터들이 항상 모여서 수다를 떨던가 사건 사고가 일어났던 곳에 깔려져 있는 카펫을 레고 블록으로 정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조립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매뉴얼도 팬들을 위해서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앞부분에 보면은 캐릭터 설명 또는 크리에이터들 인터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가끔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에피소드와 연관된 부분을 조립할 때 짧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립할 때 심심하지가 않아요. 저도 광팬인데도 약간 아쉬운 게 하나씩 있어요. 아파트먼트에서 남자 방 두 개, 여자 방 두 개, 그리고 양쪽에 화장실이 표현되지 않아서 약간 좀 2% 부족한 느낌이 들긴 드네요. 성인들을 위한 레고라서 그런지 작은 부품들로 디테일한 걸 표현했는데 작은 부품들을 조립하다 보면은 손이 약간 좀 아프긴 해요. 그러나 저는 이 두 제품을 150% 정도 만족하기 때문에 장식장에 넣고 평생 소장할 생각이에요. 프렌즈 팬이면 무조건 사세요. 진리입니다. 저는 프렌즈 오프닝송과 함께 제가 찍은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피스!